많이 짜서 설계 좀 보고 해드리겠다는 기사인데. 사용하실 티켓은 교환한 분 안 되시고요. 부지런히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구산. 네, 왔고요. 올라가는 곤돌라를 끊었는데 향제품 대피소를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내려오는 경우에는 왕복으로 못 끊는다고 해서 편도를 끊었고요. 두 장. 설천봉에서 곤돌라를 내려서 향정봉까지는 한 30분, 빠른 걸음으로 한 20분이면 간다고 하니까요. 일단 곤돌라에서 조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고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눈보라인지 안개인지 지금 완전히 뿌해서 지금 하나 지나가는데 저게 지금 한 몇 초 이내로 1, 2초 없어집니다. 안 보이네요. 안개 굉장히 심해서 올라가면 이제 뭐 설경이 시야가 시계가 그렇게 이제 많이 넓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눈이 하필 쏟아지는 날 와가지고 말이죠. 눈이 오고 나서 한 이틀, 사흘, 나흘 지나고 나서 오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하네. 어이구. 불러보고 구경하다가 쉬었던 데로 올라가 있어. 왜? 아! 아, 갑자기 빡대기를 막 때리는데? 어우! 아니요, 괜찮아요. 싸대기 좀 맞아야지. 강적봉 600m. 아, 여기 스키장이야? 아, 일로 내려가는 거야? 아. 사대기 때리는데? 와. 그치,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와, 보여서 그렇지 여기 진짜 밝게 보이기만 하면 진짜 멋지겠는데요. 와, 형 이건 진짜 곤돌라의 기적이다. 진짜 안개가 끼어서 그렇지 맑았으면 경치 끝내줬겠다. 너무 아쉬운데? 와, 추워서 그리고 놀라서 그리고 너무 멋져서 마음으로 안 나오는데, 와, 여기 이렇게 높은 산이었네요. 1,900m 덕유산 향신료입니다. 지금 안개가 구름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와, 이게 무슨 이렇게 눈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카메라하고 뭐 액션템이고 높은 매트가 나와가지고요, 체감도 안 될 정도인데 밑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눈바람 막 나와서 비슷하게 때리고. 형 여기 계단이 완전 의미가 없고 그냥 발자국 모양대로 이제 하나하나 찍어서. 엄마야 세상에. 우와, 그냥 저쪽 끝에 능선 구름이 타고 넘어가는데요. 우와, 저쪽 끝에는 해 든다 저기 조만큼. 어? 바람이 멈췄어. 바람이 멈추면서 세상에 소리가 멈췄네. 지금요 형, 대피소 예약 안 한 사람들은 다 내려왔을 거고, 일단 사람도 없고 뭐 이 날씨에 이 높이에 동물도 없고, 정말 형이랑 나랑 건 저기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별 보일까 안개 때문에. 아우, 대표소 도착.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예약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보통 국립공원에 있는 대피소는 홈페이지로 예약 가능한데 이곳 향적봉 대피소는 전화로만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번호는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많은 블로그에 나와 있긴 합니다. 15일 전. 국립공원 내부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이제 뭐 조리를 하거나 불을 피우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절대 불가능하고요. 여기 주차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맥주도 시원하긴 한데 눈썹에다 조금 박아놓을까? 맥주는 좀 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자연 냉장고를 와. 앉아봐. 왜 앉으면 뭐 경치가 달라요? 달라. 어디 한번 앉아 봅시다. 이야. 왜 별지도 않아. 야. 형 귀가 딱딱해. 좀 언 것 같아. 씹으면 사각사각 하지 않아요? 아, 맛있는데? 맛있어? 귤은 차도 맛있어요. 여기 얼었어. 진짜. 첫눈 봤을 때, 맞았을 때는 시원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가 깨질 것 같아, 맥주가. 아, 이 아파.